우리가 복음을 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을 대비해 가지고 거기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복음에 대한 그 반대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이 또 어떻게 바뀌어 가지고 우리에게 산 복음이 되어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잠깐 한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그 사복음서, 복음서를 한번 훑어보면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만든 것은 약 35년간의 기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셔서 예수님 세상 떠나시고 그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기간을 말하는, 그 기간은 약 35년 기간에 해당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의 고지로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하는 것으로 다 끝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전부 찾아서 보면 참 좋은데요. 시간들이 얼마나 이제 뭐 안 되니까. 이 천사로부터 됐다는 우리 이 말씀을 잠깐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우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릴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야 이 두 번째 그 이 성경을 다시 보면요.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성경입니다.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시니, 그래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그 기간에 대한 것들을 전부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하나님의 형태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 시작되듯이 이 시대는 인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데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으로 시작된 뜻이 나와 있고요. 또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아름다운 동산에서 사탄에 의해 패배당했지만, 우리가 아담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의 그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페이텐션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오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근데 신약에 오면은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은 거친 광야에서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패배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신약과 구약의 그 대비적인 건데, 이걸 우리가 총괄적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내 거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떤 건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메시지들이 될 거로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들을 좀 갖고 나왔어요. 또 이 복음 시대 이전에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한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 그 다음에 구약을 보면은 이제 그 산 제물이 양이 돼가지고 죽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옛날에는 성도가 가져온 짐승의 피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거는 성도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성도가 죽는 게 아니라 목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양과 같은 평신도, 그러니까 한 종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임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내가 먼저 죽어가는 양의 제물이 되는 그런 목자의 시대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과 구약의 그 문제들이 그렇게 좀 차이가 있죠. 이 복음 시대 이전에는 양이 목자를 위해 죽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목자가 양들을 위해 죽을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이거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목자가 죽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하는 자는 항상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인 앞에 내가 먼저 죽어서 산재물이 되어야만이 내 앞에 오는 양떼들이 같이 죽어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과 구약의 그 대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위치를 오늘 한번 파악하면서 복음 방송국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서서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고, 과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고, 또한 그것들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떤 걸 붙들고 향해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하면서 일을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요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참 눈물 흘리면서 무릎이 꿇어질 정도로 엎드려 기도하시는 종들 많이 있습니다. 그 종들의 모습이 성도들한테 보여줄 때는, 야, 우리 목자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집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금 죽어 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감화 감동을 받게 되고, 그 한 무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한 일을 위해 추진해가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주님이 탄생할 때는 동방 박사들이 세 개의 선물을 가져오셨죠. 하나는 뭐예요? 황금과 유황과 그 다음에 몰약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가지고 받은 거는 뭐냐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아니라 죽을 때에는 그를 조롱한 사악한 사람들도 가시관을 쓰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쓸개가 타져 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그 다음에 침으로 세례를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그 대비를 해보면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큰 그런 이 선물들을 가지고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신약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때 주님이 받은 그 고초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두 개, 세 가지 그 여건들을 비교하고 우리에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27장 29절 34절 26절 6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서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성서는 그를 나무 아래와 나무 위와 나무에 달린 죄인들을 구원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또 보니까는 이 성서에 나타난 이 열매 없는 나무가 저주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만의 제대로 된 종이 안 될 경우에 이런 벌을 받는 이런 것들이 신약에는 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없는 나무가 저주받는 내용이 나오는, 무슨 나무예요 이게요? 응?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안 열려가지고 찍어버리라고 그러죠? 그때 그 농부가 뭐라 그래요?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3년 된 무화과 나무니까 그래서 거기다 거름을 다시 주고 또 더 간수하고 보호하고 잘 기를 때에 1년 후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이게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 이 성도들을 다뤄야 하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거름을 제대로 못 주고 제가 간호를 잘하고 길리지를 못해서 이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니 1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충성스러운 종이 돼서 해보겠다. 그때에 열매를 맺나 안 맺나 하나님 앞에 둘이 심판을 서로 나누자는 거예요. 근데 요새 우리 종들이 우리 또 하나 크리스천들이 이 시간을 1년을 기다리십니까? 예? 교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분 빨리 교회 떠나줬으면 좋아하죠? 그렇죠? 또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고통을 같이 논아가지려고 들지 않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커녕 오히려 저주하기 쉽죠? 우리는 이 농부가 이 주인 앞에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잘 우리는 되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 시대와 달라지는 한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우리는 우리가 높은 하늘과 깊은 무덤에서 들려오는 대화들을 듣는다. 창기들은 용서받고 반면에 위선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높은 하늘과 깊은 무덤에서 들려오는 대화들을 우리가 듣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때를 보면은 우리가 전부 다 하늘 날아간 사람처럼 얘기하죠. 어떤 때는 지옥에 머물러 있는 사람처럼 대화하죠. 어떤 때는 은혜가 넘칠 때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죠. 헌금도 하나님 목전에 아주 열심을 다해서 하죠. 그러나 시험이 들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가 헤매도 한참 깊은 무덤에 가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주하기 일쑤고 그 사람 교회 떠났으면 좋겠다. 왜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나와서 문제가 있느냐. 이분 다른 교회에서 시험을 받고 내 교회에 오신 분들도 그렇게 정죄해가지고 다시 그게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교회가 요새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감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내 몸에 내 생활에 내 삶 속에 접붙여지지 않으면은 구약에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나의 행동으로 전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죠. 자 이름으로서 그 신약에 와가지고 여기서 구약에서 보면 교회와 성만찬 그리고 위대한 부탁에 대한 개념들을 처음으로 나타내고 있죠.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시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만이 아니고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위대한 부탁을 하시죠. 어떤 위대한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세상 끝까지 나의 복음을 들고 전하라는 거죠. 그런 세 가지 부탁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복음을 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전하는 이 복음 방송국이 돼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뀌고 시험에 든 사람은 일어날 거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 접붙여질 것이고 또 얘가 여태까지 나를 바라보면서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번 되새길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다시 변화되고 바뀌어서 하나님 목전에 올바른 걸음을 걷고 좌우로 치지 않는 그분이야 말 맞다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는 귀한 일꾼들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결국은 교회 이루어지면은 어떤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 그런 것들을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 같더니 결론은 우리에게 뭐로 왔는가? 그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벙어리가 말하고 앉은 뱅이가 걸으며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으며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가는 곳에는 이런 현상이 뒤쫓아 나와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무리가 얼마나 많이 쫓았어요. 왜 지금은 그 복음을 똑같이 우리가 전하는데 왜 많은 우리가 오히려 쫓는 게 아니라 가끔 시험 드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문부리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들었다는 사람이 나는 성경에서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요새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는 소리는 이건 일반 평상 얘기처럼 들어요. 그렇죠? 과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올바르게 전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를 보고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서 일어나야 돼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벙어리가 입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입이 터져 있는 벙어리로 벙어리가 입이 터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귀머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귀머리,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서 깨어서 다시 하나님 목전에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태까지도 이 못 들은 것을 들으니 얼마나 감명 깊고 기쁠까 하는 그 충성도 충격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그 사람한테 일어나야 됩니다. 또 이 눈먼 자가 보게 돼요. 자, 요새 세상에 눈먼 사람 병원에 가면 눈먼 사람들도 고치죠. 아주 뭐 날 때부터 뭐 그냥 그렇게 눈이 먼 사람 그런 사람은 별 그 확률이 없지만은 태어나가지고 눈 먼 사람들은 거의 다 고치고 있죠. 잘못해서 요새는 어떻게 고치느냐면요, 고칠 수 없는 사람은 여기다가 센서를 붙여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눈으로 보려고 하는 현상이 이 센서를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되게 그렇게 지금 예, 발전이 돼 있어요. IT 산업이 그렇게 발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눈먼 자가 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눈먼 자입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 눈먼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죠? 어떻게 봐요? 형상을 봅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눈이 이제 뭐야 이제 뭐야 귀가 있고 그렇죠? 이 말씀 안에 모든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행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뭐로 일어나서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일어납니다. 어느 교단에 가면요,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가르쳐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큰 교단이에요. 우리 장로교회만큼도 큰 교단이에요. 그런 교단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칠 때에 성령의 역사는 조금 없고 하나님 계실 때 주님이 태어나셔가지고 그때의 역사였던 사복음 시대 때에만 있었다고 증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어디로 가요? 성령 어디로 가셨느냐고요? 내가 끝날까지 너와 같이 있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면서 너희와 같이 있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어디로 갔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성령을 꼭 무슨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고 그렇죠? 안질병이 일어나게 하고 병든 자가 낫는 것만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며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오히려 그런 사람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쓰여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서여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내가 끝날까지 너와 같이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 커버를 이거는 완전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약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못하세요. 하나는 거짓말 못하세요.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는 계약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바꾸질 않으세요. 이 두 가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내가 안 지키면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페어하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신앙관이 되고 우리의 복음 전도자가 되면은 그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이 아니라 죽어서 역사하는 복음으로 전환되기 쉽고요. 죽어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현대에 서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현대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신약과 구약으로 되돌아가서 내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일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 비교 가운데 나를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것만이 아니라 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거기에 서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가 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문이 안 열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거죠. 성경은 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오늘 이 기도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만일 다음에 이제 내가 좀 시간이 남으면 이 성령에 대해서 고찰서부터 하면은 이게 사실은 신학교 한 학기를 가지고도 다 강의를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짧게 줄여서 하나의 설교로 다 이렇게 대지를 내놓으니까 이제 용어로 끝날 수 있는 거죠. 신학교에서 이걸 다룬다면은 하나 가지고 한 학기 가지고도 다 다루질 못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이걸 다룰 수가 없는 것이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 한 복음서만을 이렇게 다뤄가죠. 그걸 공부하고 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는 지금 신학교가 아니니까 만일에 다음에 어떤 이런 어떤 시간들이 저게 주어지면은 그 성령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부터 쭉 이어가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는 그 모습까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이 사실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더 나누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목전에 사복음서를 들고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신약 시대의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잘 박혀서 말씀이 모자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는 자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안에 능력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교회가 하나님 보시에 아름다운 제단이 쌓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눈먼자가 보고 귀목걸이가 들으며 벙어리가 말하고 앉은뱅이가 걸으며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으며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를 날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방송이 떠나 먼 전파를 타고 가는 곳곳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여서 아버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더 있게 하옵소서. 또 그로 인해서 아버지 참으로 시험당한 사람이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의 의문점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